아니 이게 내가 왜 여기로 왔냐면 비주얼이 진짜 개쩝니다 여러분. 쿠마니 어떤 기억해 줄까? 쿠마? 쿠마 헛가 自販機が 故障して ここにはまだ出てないけど やっぱり違う場所場所で出てるから 간다고 여러분. 이거 구독 좋아요 해야 되는 거 아이가 이 정도면. 이거 진짜 목숨 걸고 다녀오는 건데요. 야, 컴퓨터리스트. 야, 미쳤다. 운영 시간 9시부터 4시 20분까지. 이렇게 살짝쿵 계단을 올라가면 말이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쭉 가면은 신사가 나오고 여기서 올라가는 길에 리프트가 있는 거야. 뭔 말인지 아시겠죠? 아니 이게 내가 왜 여기로 왔냐면 비주얼이 진짜 개쩝니다 여러분. 이거는 보자마자 와 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어 봐봐. 아 건조아. 아 이마 하이 다이저브데스까? 리프트에 가타미치 5분인데 하이하이 위로 놀이바카로 본마르마레 25분 30분 아루이테 오크랩 1시간 かかります. 아, 소우데스까? 아, 다이저브데스요? 하이하이하이. 나르마가 떠리마센노데 쿠마니와 좀 기억해주세요. 쿠마니와 좀 기억해주세요. 쿠마? 쿠마 헛가 와우 저 세속지대 하이 오코제도도 와카라요. 오케이. 예. 하, 예, わかりました. 야, では, ちょっと支払いを 往復. はい,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미친 것 같다. 안녕하세요. 하노. お願いします. これ、これかない? 入ってない? あ, ないですね. ない. これ, 往復で. あ, はいはいはいはい. これ, もしこれがあったら 割引? だけ 持ってる? 上にね、自販機が故障して、もし飲み物が必要だったら、ここで買っていってください。あー、了解です。はい、じゃあ。あ、난 그냥 리프트를 타고 싶었을 뿐인데 고민 나온다고 하지를 않나. 자판기가 고장났다고 하지를 않나. 어지럽네요, 진짜. 아니 이게 그냥 왕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저 위에 뭔가 볼만한 게 있는 것 같네? 막 왕복으로 막 한 시간 걸린다고 하니까. 야 미친 것 같다. 야 이거 어떻게 보면 목숨 걸어야 되는 거 아이가? 개 쇼킹한데? 곰? 야 진짜 곰 나오면 어떡해. 나 죽은 척 해야 되나? 야 이런 데를 내가 간다고. 여러분 이거 구독 좋아요 해야 되는 거 아이가 이 정도면. 하 씨 이거 진짜 목숨 걸고 다녀오는 건데요. 티켓도 오예요. 티켓도 閉まってていいよ. 아 そうですか. 그래 あと熊が出るけ、はい、熊用ベジャーけ、一応鈴だけ持ってて。ああ、戻ったとこに戻ってくれないか。カバンのどっか、あっちかし。ああ、じゃあとりあえずここにはまだ出てないけど、はい、やっぱり違う場所場所で出てるから、お客さんにはまあ多分出ることはないと思うが、一応鈴だけは貸してあげるんで、一番であげる人には。大体ちょっと暑いかもしれないけど。はい、わあ。 감사합니다. 어머, 오, 지금 제 앞에 약간 이런 느낌인데, 아, 일단 엉덩이가 엄청 뜨겁고요. 예, 햇빛 받아가지고 아무것도 없어. 예. 지금 벨트고 안전벨트고 나발이고 아무것도 없는데. 아 미쳤다. 내가 다녀본 여행지 중에 가장 쇼킹한 날이. 근데 그렇게 무섭진 않아.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지면에서 별로 안 떨어져 있어. 이런 느낌. 야, 점점 올라가는구나. 그래, 지금 탄 사람이 내 혼자밖에 없어. 야, 이런 느낌. 근데 이거 단점이 벌레 같고요, 지금. 아, 계속 내 아까 눈에도 하나 찝혔고 최악이네요. 에. 그거 빼면은 나쁘지 않아. 약간 날 갔는데 그래도 약간 안정감은 있어. 천천히 가서 그런 것도 있고. 지금 이렇게 녹이스럽긴 했지만 말이죠. 괜찮아. 약간 그런 느낌이랄까. 네. 하면 이런 느낌. 예. 괜찮아. 그니까 지금 이렇게 올라온다 아이가. 올라오면 여기서 이제 돌아가지고 다시 내려가는 느낌이거든요. 근데 내려가면서 이제 저 츠와노의 풍경을 볼 수 있는 그런 멋있갱이가 있습니다. 일단 이 산책길이 있어서 가보려고 하는데 저 목숨 걸었어요. 예. 곰 나올 수도 있다. 예. 시작해볼게요.
그래, 전에 만났던 그 할아버지도 그렇고 종을 막 달고 있더라고요. 이거 달면은 곰이 도망가기라도 하는 건가? 아니면 곰이 이 소리를 싫어하는 건가? 잘은 모르겠지만 아무튼 야, 미친 아이겨 곰이라니요. 설마 저거 곰똥은 아니겠지, 곰똥. 설마요. 모르고 가면은 그냥 산책길이거든. 등산로임. 근데 곰 나타난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스스로 저승길에 들어간 느낌. 와, 근데 벌레 왜 자꾸 붙는 거지? 날파리. 약간 그런 계열의 아이들이 엄청 많아. 아, 진짜. 아, 똥 때문이구나. 여기 지금 응가 있거든, 응가. 여기서 이제 날파리들이. 그래서 이제 여기에 파리들이 엄청 생겨난 건데. 아, 왜 카메라 주변에 있냐? 아무튼 이 손짓을 멈출 수가 없다. 이 벌레가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설마 저 똥을 사람이 싼 건 아닐 거 아니야. 근처에 신사에만 해도 화장실이 버젓이 있고 누가 여기서 똥을 싸겠어요. 맞다 이가. 화장실 금방인데. 왜? 얘 입으로 들어갈까봐 지금 무섭다. 뭐지 이건. 뭘로 가야 되지? 지금 이렇게 갈림길이 나왔는데요. 여기랑 여기. 일단 여기로 가볼게요. 아무튼 너무 그래 좀. 일단 이게 영상으로 나온다면 전 아직 살아있는 겁니다. 예. 스와노 이런 곳인지 몰랐다. 짜잔. 지금 이렇게 유적지 같은 데를 왔는데요. 이게 뭐야. 그냥 이거 옛날의 집 모습이 약간 이렇다는 그런 말. 야, 근데 지금 나무에 가려가지고 잘 안 보인대. 일단 최대한 보여드릴 수 있는 건 보여드릴게요. 야, 미친 것 같다. 야, 이 어딘가에 곰이 돌아댕긴다는. 야, 일본에서 씨 곰. 야, 이거 완전 진짜 찢겨 발기면 뉴스감임, 뉴스감. 와, 그거 나름대로 괜찮을지도. 근데 정말 직원분들 친절하시네요. 무슨 느낌이냐면 사람이 없어. 얘기할 사람이 필요해. 그 중에 내가 봤어. 유일하게 말 걸 수 있는. 신나가지고. 그러니까 보통은 자기 동료들이랑 있으니까 뭐 할 말이 다 떨어졌거든. 근데 이제 뉴비가 오니까 신나가지고 막 이것저것 얘기하시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약간 흥미로운 것을 난생 처음 본 3살 아기 같은 그런 느낌. 귀여워. 귀엽습니다. 예. 시골 사람들 좋아요. 예. 지금 또 이렇게 갈림길이 나왔는데 어디로 가보지? 어디로 가야 황천길로 가지 않을까? 아, 세 갈래길이네? 하나, 둘, 이렇게 셋. 근데 일로 가면은 타이코다니 신사로 바로 가고 이쪽 두 개 중에서 하나를 가야 되는 것 같은데 왠지 둘 다 이어질 것 같기도 하고. 어디로 가는 거지? 헌마르라고 적혀 있거든요. 근데 왠지 이거 내려가면은 등산 짬밥상 백방 엄청 힘든 오르막길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높은 곳으로 가겠습니다. 와, 마지막 유작이 될 수도 있는 연서의 지평선 영상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고생하는데 좋아요 한번 눌러주십시오. 구독해주면 더 좋고 알람 설정, 댓글. 나는 댓글이 그렇게 좋더라. 좋아요, 구독 다 좋은데요.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는 댓글이거든. 진짜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 반응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댓글이 가장 이지방이기 때문에. 와, 벌레 장난 아니다. 여기도 근처에 똥이 있겠네. 역시 내리막길로 접어들기 시작했고요. 아직은 무사해요, 저. 네. 아, 일단 일로. 진짜. 일하시는 분들 같은데. 아, 여기서 5분 정도 올라가면은 유적지가, 홈마루의 유적지가 보인다. 와, 벌레가 점점 더 많아지는데. 야, 이거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진짜. 아니, 이거 손을 자꾸 꼬여. 으아, 범이. 야, 이씨, 이거 좀 어떻게 해야겠는데. 진짜 불행 중 다행인 거는 그 모기처럼 막 피 빨거나 해가지고 물진 않아. 자꾸 눈앞에서 알짱거리니까 그게 좀. 야, 그리고 지금 중간중간에 거미줄 걸리고. 진짜 여러 의미로 대단하네. 정상이. 정상정석. VR 오타노시모. VR로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멋있긴 같은데. 오, 어플이. 유저으로 표시된 VR, AR 포인트를 가면 그 장소의 VR, AR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음성 가이드랑 옛날 지도를 보면서 걷는 게 가능합니다. 와, 이거 풀도 약간 관리가 좀 필요해 보이네요. 사실 어제 게스트하우스에서 친해진 분이 계시는데 잠깐 그분 꼬셔볼까? 같이 가자 해볼까? 왜냐하면 그분도 일정이 없었거든요. 내일 뭐 하세요 하니까 집에 간다 하길래 꼬셔볼까? 촬영은 하지만 도와달라고 하면 되는 거고, 그럼 내가 또 밥 사면 되는 거고. 맞다 얘가. 근데 안 내려오길 잘한 것 같아. 이런 곳이면 와, 야, 뭐 생각해나요. 근데 약간 지금 갑자기 생각난 건데, 요즘 이렇게 방울 달고 있다 이거. 약간 소의 심정이 느껴지네. 소 같다, 소. 봐봐, 지금 배경도 지금 파릇파릇 하
사다이가 소가 된 기분입니다. 예. 이제 곰한테 잡히기만 하면 되는 건가? 저 이제 앞에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오, 뭔가 저기 가면은 지금 눈앞에 뭔가 나올 것 같은 그런 기대감이 잔뜩 드는 풍경이 보이거든요. 자연 그대로를 느낄 수 있다. 여기는 다행히 응간 없네요. 좀만 더 가면 보일 것 같은 그런 느낌. 여기, 아, 일로 가라고. 오! 우와! 우와! 야, 잠만. 우와. 개고생해서 올라와서 그런가? 되게 이쁘네. 그리고 이 어딘가에 곰이 있다. 저런 풍경을 몽골 이후에 처음으로 보는 것 같아요. 다른 데로 한번 가보자. 절로, 아! 왠지 절로 가면은 더 막 보일 것 같은데? 이 나의 감동이 그대로 전달됐으면 좋겠는데. 훌륭한데? 매우. 와, 뭔데, 와. 저 매미 날아다닌다, 이제. 야, 씨. 이제 가질 때 한데, 그래도. 매미 손 들으면 가질 때. 힘들다, 힘들어. 아이고. 와. 야.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있네. 충분히 있네요. 이런 풍경이라면. 문제는 이 완전 직사광선 쩔어요, 진짜. 파워 자외선. 그래, 내가 아까 갔던데. 여기서 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올라왔거든. 그래서 이렇게. 아, 오케이, 오케이. 너무 이뻐요. 대자연. 벌레는 오지기 많지만, 곰이 나타날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거를 뚫고 올라올 만큼 풍경은 죽입니다. 아. 여름이니까 더 예쁘게 보이는 것 같아요. 이 색깔 파릇파릇한 거 봐봐. 여름이 아니면 절대 볼 수 없는 그런 거 아이가. 확실히 우리나라 산이랑 좀 다르긴 다르다. 나무들이 조금 약간 뾰족뾰족하다고 해야 되나? 좀 그런 게 있음. 세모남. 야씨 안 덥나 저. 야, 아까 얘기했다 애가 31도인데 지금 저 양복 긴팔 비쳐 지금. 안 돼. 이제 내려가 보도록 합시다. 아, 이렇게 가는구나. 길을 따라 내려갑니다. 올 때 닦아주시고요. 아이고. 잘했다, 아, 미쳤다. 이래 보니까 좀 무서운데? 이야, 풍경이 이래 보입니다. 선에 가려가지고 조금 다 안 보이는 게 아쉽긴 한데. 내려올 때 이런 느낌. 탈 가치는 있어. 여러분들도 꼭 타라. 재밌다. 콘니치와. 네. 콘니치와. 아리가토우고자이마스. 자. 아리가토우고자이마시다. 우와. 무사 귀한. 죽인다.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은 게 강한 거다. 오늘의 교훈. 맛있는 공항어 食べに行きます. 바이바이. 개인적으로 칭따오 이후에 최고의 스릴과 풍경과 아무튼 감동이었다.